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오늘 이제 모델로 지원하셔가지고 오신 모델님이신데. 네. 단발을 오늘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셨죠? 네, 단발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단발. 네. 근데 조금 저한테 보내주는 사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아, 봤을 때는 화면을 한번 띄워보면 좀 옆 라인이 여기가 좀 많이 나와 보이는 네, 그쵸. 느낌. 근데 왜 굳이 그걸 하고 싶으세요? 좀 자연스러워 보여서. 아, 그게? 네. 일단은 지금 앞머리는 조금 자르실 거죠? 네, 잘라야 돼요. 근데 앞머리를 좀 다 이렇게 내리세요? 아니요,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네. 다 내릴 생각은 없으시고? 제 스타일에 맞게 잘라주세요. 저도 제 스타일이 지금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여태까지. 근데 그래서. 앞머리를 잘랐을 때 좀 얼굴이 좀 뚱뚱해 보인다는 느낌은 안 드셨어요? 혹시 좀 들었어요. 그쵸. 네. 느낌. 그래서 얼굴의 느낌에 보통 이런 이제 얼굴형을 갖고 계신 분들 안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얼굴형이 좀 동안형이세요. 좀 동글동글하시잖아요. 네, 동글동글해요. 예, 좀 동글동글하시는 네. 편이라 앞머리를 잘못 자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쪄 보인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커트선 느낌을 하실 때 저는 오늘 조금 시스룩뱅 느낌으로 해서 옆라인을 최대한 레이어를 이렇게 좀 내는 느낌으로 할게요. 네. 내는 느낌으로 해서 에이. 얼굴을 최대한 에이. 가려 보일 수 있는 스타일로 할 거고요. 길이는 혹시 길이로 넘기세요? 이렇게 좀 자주 넘겨요? 자주 넘기진 않고 어쨌든 넘기고 어쨌든 안 넘기고 어쩔 땐 좀 전에 보여주신 느낌이 한 이 정도 턱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이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거울 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거울 여기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한테 어울릴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과감하게 자를게요. 모델님이 좀 전에 머리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고 네. 그리고 일단은 단정했으면 좋겠고 단정하고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세련된 네. 근데 앞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네. 좀 세련미가 좀 떨어져. 솔직히 말하면 세련된 느낌은. 그래요? 세련된 느낌. 잘해주세요. 완전히 잘해주시겠죠. 그냥 포커스를 어려 보이는 느낌하고 세련미는 아니에요. 아, 그 대신 그래요? 좀 이렇게 깔끔하면서 레이어가 최대한 있는 스타일인데 단발, 좀 깨끗한 단발 이거 한번 오늘 시연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연출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좀 자를게요. 한번. 네. 보부 단발인데 좀 레이어드 단발 느낌으로 좀 전체적인 느낌의 쉐입은 좀 짧은 듯하게 들어갈게요. 오늘의 느낌은 좀 짧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빗라인을 먼저 자르고 형태를 잡을 건데요. 먼저 네이프라인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프라인이 지금 제비추리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주 살짝. 지금 보시게 되면 제비추리 느낌이 조금 있어서 빗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층을 내지 않고 형태를 좀 자르겠습니다. 먼저 라인을 좀 깨끗하게 자르겠습니다. 호리존탈 느낌으로 형태를 모두 다 나누셔도 되는데 저는 버티컬 느낌에서 그라성을 좀 한번 주면서 커트를 한번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선의 느낌을 약간 45도란 느낌으로 버티컬에 가까운 느낌으로 형태를 잡고요. 지베이스적인 느낌을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시면서 저는 이 끝선 라인까지 이 한 라인 빼고는 약간 라운드성 시킨다 하는 느낌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르신 다음에 디렉션에서 라인 자르겠습니다. 디렉션 하시게 되면 길이감이 크게
짧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살짝 드실 거예요.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약간 라운드성 시켜줬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그 다음 섹션은 디렉션에서 길이감만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신 다음에 민라인까지는 제가 층을 100% 다 내진 않았어요. 그냥 연결한다는 느낌으로만 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리존탈 느낌으로 형태감을 이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양쪽의 밸런스에 조금씩 맞춰주세요. 밑라인은 전체적으로 제가 다 머리를 말리신 다음에 디자인을 다시 볼 거기 때문에 너무 삐뚤삐뚤하지만 않으시면 그 다음 느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이드 보신 다음에 중간 라인 동일한 느낌으로 커트 하겠습니다. 층이 이 정도 났네요. 밑라인과 동일하게 라운드성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커트 섹셔닝을 너무 크게 뜨시게 되면 머리가 조금 삐져나온 느낌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커트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커트 선 라인 어느 정도 잘렸는지 꼭 눈으로 보시면서 길이감 잘라주세요. 사이드는 디렉션에서 자르겠습니다. 디렉션에서 한 판넬 정도는 디렉션. 윗라인도 동일한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가이드 느낌 생각하시면서요. 이제는 사이드 굳이 따라오지 마시고요. 그냥 라운드성으로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밑라인의 느낌, 이어 부분은 이제 콘케이블 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그 느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느낌으로. 이 정도까지 웨이트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웨이트 느낌을 그대로 올라가실 건가? 이제 라인을 조금 더 형태, 레이어를 좀 더 주면서 가장 탑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릴 건가? 이 두 가지 느낌을 선택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머리숱이 윗라인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신데 볼륨의 느낌이 이 윗라인만 산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이드는 연결하되 윗라인에서 레이어를 한 번 더 내겠습니다. 가이드 연결.
라인을 한번 볼륨선을 보겠습니다. 볼륨선을 보는데 웨이트 느낌이 여기까지는 많이 났는데 이 부분에선 좀 꺼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층의 느낌은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데 웨이트 느낌이 너무 민라인만 이렇게 살아 보인다는 느낌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부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레이어드, 속라인만 레이어드를 조금 내서 내추럴 디스커넥션을 조금 줘보겠습니다. 모두 다 한 지점으로 오버 디렉션 하겠습니다. 약간의 층을 조금 더 내서 윗라인의 무게감을 조금 더 빼는 느낌으로 커트를 했고요. 윗라인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느낌으로 지금 저는 윗라인에서 지금 디스커넥션이 지금 내추럴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있죠? 이 느낌에서 이거 살리시면서 끝라인의 무게감만 조금 빼겠습니다. 라운드성으로요. 무게감을 뺐고요.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서 커트 마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보통 얼굴형이 이렇게 약간 동그랗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뾰족하다는 느낌의 보부단발이나 이렇게 앞쪽이 좀 길어지는 느낌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보통 30대에서 40대 느낌의 고객님들한테 그런 느낌으로만 커트를 해주시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일할 때는 앞을 너무 뾰족하다는 느낌으로 커트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느낌 일직선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얼굴을 좀 작게 보일까 좀 저는 고민을 좀 할 거거든요. 일단은 저는 일자 느낌으로 자르게 되면 얼굴형은 약간 동그래 보인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을 거예요. 이 느낌을 빼기 위해서 앞머리와 이 사이드 머리에서 레이어드를 좀 내서 얼굴을 좀 이렇게 작아 보인다는 느낌으로 오늘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자 머리다 느낌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뒷라인 가이드 마치셔서 약간의 엘리베이션 조금씩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에 맞춰서 몸이 너무 뒤쪽 라인에서 자르지 말고요. 약간 저처럼 옆 라인에서 좀 자른다 느낌으로 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션 조금씩 해주세요. 항상 가이드 체크하시면서요. 엘리베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레이어를 조금 내보았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잘라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층을 말리셨다고 하면 저는 머리를 말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커트를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앞머리 레이어 내시기 전에요.
이제 형태감에 있는 느낌의 밸런스를 전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 엘리베이션이라는 느낌으로 너무 길어져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해주세요. 라인감은 영향 주지 않는 선에서요. 그래서 좀 울퉁불퉁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좀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제 가이드에 생각을 하시고 그 느낌대로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지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이 트리밍을 좀 잘 하시게 되면 머리가 정말 고급스럽다는 느낌 꼭 체크하시면서 커트 해주세요. 좀 전부 다 깔끔하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이제 옆선까지 넘어와서 트리밍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질감 처리 하시기 전에 저는 항상 이렇게 트리밍 먼저 합니다. 트리밍 작업을 한 다음에도 머리가 무거우신 부분을 질감을 쳐주세요. 먼저 질감을 너무 많이 쳐주시게 되면 머리 느낌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조금 빠지는 느낌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서요. 저는 트리밍은 이 정도, 한쪽은 이 정도까지 했고요. 반대쪽 느낌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모두 다 트리밍 작업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앞머리 느낌과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느낌 맞추면서 커트를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앞머리 느낌 그냥 이 내추럴 바르마에서 시스룩 뱅 한 다음에 사이드 느낌 이 부위를 굉장히 가볍게 해서 얼굴 산을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좀 긴 듯하게 먼저 자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자르신 다음에 사이드 라인까지 느낌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층의 느낌을 최대한 연결한다 느낌으로 사이드도 레이어드 속라인에서 한번 넣을게요. 겉라인에서 한번 넣고요. 앞쪽 머리와 어느 정도까지는 연결. 전체적인 라인을 질감 처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무게감이 있다 생각하는 부분만 질감 처리할게요. 이제 옆라인과 뒷라인의 밸런스를 제가 최대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느낌이 무게감이 조금 이 느낌 지금 딥라인에 좀 무게감을 좀 저는 빼고 싶은 느낌이 좀 들어서 무게감을 좀 빼겠습니다. 네이프 이렇게 한 다음에 가위의 반대편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개폐를 반복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좀 가벼운 느낌 나올 때까지 해볼게요. 약간 보브 느낌의 단발이어도, 레이어 보브 느낌의 단발이어도 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밑라인이 좀 무겁다는 생각이 좀 들면 커트가 좀 개인적으로 좀 고급스럽지 않다 정도?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질감적인 부분은 밑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질감 처리를 좀 최대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편입니다. 귀 뒤로 넘겼을 때 이제 모양감이 조금 나올 수 있겠군요. 이렇게. 브렛나루 부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끔 잘라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귀 뒤로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끔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뒷머리 연결하면서 커트, 반대편도 연결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잘라주는 게 느껴지죠? 네. 장인의 손길이 느껴져요. 이제 반대쪽 느낌도 앞쪽 느낌에 지금 제가 레이어를 한번더 연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네이프 느낌 너무 좀 뭐라고 그러죠? 머리가 너무 뜨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만드실 때좀 조심하셔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거운 라인은 질감 처리 조금 할게요. 층의 느낌만 조금 연결할게요. 앞에만 밑라인층 어느 정도까지 너무 기신 부위만 정리해 주세요. 이제 드라이하고 형태 마무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옆 라인의 느낌에서 이렇게 귀를 빼셔도 되고요. 전반적인 느낌, 옆머리 남겨두시고 이렇게
브렛나루 느낌만 살짝 귀 뒤로 이렇게 넘기셔도 되게 깔끔한 느낌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쪽도 한번 넘겨볼게요. 네, 브렛나루 느낌이랑 이제 내추럴 브렛나루 느낌하고 앞쪽 느낌 살짝 레이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저 거울 한번만 볼게요. 어때요? 네, 이뻐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약간 단발 레이어드한 느낌, 약간 앞쪽에서만 레이어드를 좀 많이 줘서 얼굴선을 좀 작아볼 수 있는 느낌의 시스룩 형태를 한번 잡았고요. 그리고 뒷머리에서도 보시게 되면 웨이트 느낌이 너무 죽기 때문에 속라인에서 내추럴 디스커넥션, 지금 내추럴 디스커넥션을 조금 줘서 볼륨감이 좀 많이 살아 보일 수 있는 느낌의 스타일이고요. 약간 버티컬의 느낌이다 생각하는 느낌에서 버티컬 느낌에서 약간 45도 느낌의 라운드성으로 돌리는 느낌의 커트 오늘 연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스타일은 괜찮고요? 네. 다행히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모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드려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 거고요. 만약에 모델 신청하시고 싶거나 교육 문의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남길 테니까요. 꼭 문의 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